자, 오랜만에 광고나는 의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광고를 분석해 주실 분들이 저분인가 봐요. 네. 소개를 각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임상 강사를 하고 있는 홍준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세브란스 재활의학과에서 임상 연구 조교수로 펠로 2년차 하고 있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 분석해 볼 광고는 그 유명한 커블. 아, 커블. 자, 먼저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광고 보겠습니다. 똑바로 앉아. 허리 펴. 네. 전 이런 잔소리 안 해요. 그냥 커블 커블 습관 되며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커블! 내 아이 자리엔 커블이 있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지금 커블 체어가 지금 가장 그 큰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지렛대 원리로 그 이제 내가 앉으면은 등을 눌러준다는 거잖아요. 네. 시소에 똑같은 무게의 그 친구들이 둘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가까이 하냐, 누가 더 멀리 하냐에 따라서 힘이 전해지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이 앉았을 때 보통 무게중심은 그냥 꼬리뼈에서 한 2cm, 그 쉽게 말하면 뭐 한 그 뼈 부위에서 한 2에서 3cm 정도 앞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무게중심이 한 이 정도에 있다고 봤을 때 무게중심에서 내가 눌러주는 힘이 가해주는 거리가 여기 등에 가해지는 길이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눌러주는 만큼 충분히 얘가 지금 교정을 해주실 힘이 모자르다는 거죠. 그럼 저 하여튼 광고에서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준다 이거는 약간 좀 뭐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힘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 내가 바른 자세를 해야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교정의 효과가 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또 솔깃솔깃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허리 이런 기구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좀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선 허리 아래쪽 부분까지 감싸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근데 이제 깊숙이 넣고 앉아야 돼요. 깊숙이. 엉덩이를 걸터 앉으면은 이게 커블이 이제 허리 커브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앉으면은 이 무게중심이 아래를 누르면서 허리 아랫부분까지 딱 받쳐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써봤을 때는 사실 이게 엄청 강한 힘으로 눌러주는 게 아닌데 기존의 제품들은 좀 쿠션 같은 종류가 많았잖아요, 허리에 대는 게.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단단하게 이제 받쳐주는 게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거만 한다고 교정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의견은 달라도 이것만큼은 의견이 일치했어요. 이것만으로 해서 교정이 되지는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저도 항상,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허리를 바르게 해주는 어떤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일단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커블 체어가 없으면은 바르게 앉아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도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약간 그 인지행동 치료 같은 약간 그런 면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 같은 면도 있고 근데 허리 커브를 받쳐주니까 조금 네. 바른 자세를 하기 수월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죠. 어딘가 자꾸 지지라면 그 근육이 오히려 안 써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약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결국에는 근육 강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자세 바른 자세는 강화된 근육이랑 스트레칭 돼야 될 근육은 스트레칭 되어 있고 힘이 들어가야 될 근육들은 이제 긴장해 있어야지 이게 허리 커브가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커블 체어는 그래서 광고할 때도 그런 것 같고 하루 종일 쓰는 용도로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기 같은 것도 계속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근육이 생각보다 금방 마르거든요. 위축이 금방 오고.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커블은 하루에 얼마 정도만 사용하면 될까요? 최대 해도 사실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광고나는 의사들 찍을 때 과거에는 저 광고에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막 조그만 글자들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논문에 나왔어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논문 없습니다. 논문 뭐 이런 근거가 없어요. 공산품이니까. 그러니까 왜 없지? 이러고 봤더니 공산품이네. 이거는 건강보조식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당연히 아니고. 일단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시험 같은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이터가 없고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바른 자세를 만들어줄 것
준다고 얘기도 하고 효과도 있다라고 하니까 의료기기인 줄 아신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회사 측에도 그런 문의, 항의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인지 지금 베타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기 등록으로 좀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커블체어가 많이 팔린 만큼 부작용에 대한 고민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커블체어 치면 연관 검색어로 부작용이 지금 부작용이 생길 만큼 뭔가 위험한 물건일까요? 어때요? 저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부작용도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가해지는 힘이 제가 개인적으로 앉았을 때는 꽤 많은 힘이 허리를 지탱해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골다공증 조금 있는 분들은 이 힘이 생각보다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허리가 아픈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착증처럼 허리를 젖혔을 때 더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허리 자세가 여러 가지라서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이힐 많이 신고 네. 이런 분들이 허리가 과전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게 사실 전만을 시켜주는 건데 과전만 된 분들이 저기 앉아서 이렇게 더 젖히면 사실 그건 안 좋은 자세죠. 네. 네. 그래서 업체에서도 강조하는 게 척추 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세를 교정해 줘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죠. 환자분 특정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한테 커블 같은 거 좀 쓰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그 오히려 디스크나 이렇게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허리 통증이 이미 있거나 뭐 다리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그냥 뇌 손상 환자분들 자세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큐를 주는 의미로 기질적인 문제가 없을 때 허리 자체는 문제가 없을 때 역시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로 썼죠. 네. 재활의학과에서 추천하는 바른 자세가 있을까요? 어떤 커브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부터 커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목은 이쪽으로 S자, 그러니까 여기 커브가 있어야 되고 흉추는 반대로 목은 이쪽으로 S자, 그러니까 여기 커브가 있어야 되고 흉추는 반대로 또 커브가 있어야 되고 요추도 그 또 반대로 커브가 있어서 각각 뼈도 다 웨지형으로 생겨서 그런 S자 커브를 만들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게 해부학적 구조거든요. 네, 오늘 광분하는 의사들에서 커브에 대해서 광고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커브 광고 내에는 어떤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광고처럼 뭔가 레퍼런스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거 가지고는 분석을 못하고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한 줄 결론. 네. 자세 교정의 길은 험난하다. 돌아가려 하지 말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받아라. 근데 내 노력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의뢰해서 분석해보고 싶은 광고가 사실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띠라렉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이상한 광고를 요새 무지하게 하던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분석해보도록 띠라렉? 하겠습니다. 띠라렉. 띠라렉. 띠라렉.